저희는 또 뭐 여태까지 입지 않았던 여러 옷도 입었고 마이크도 메타포닉 포스터와 맞아요. 뭐 어느 정도 뭐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사실 이 네이라고 하는 네이요? 네이가 아니고 아니 이너요? 이너 이너 이너도 좀 이너요? 좀 메타포닉이 바뀌었어요. 어 그러게요. 그때는 그냥 블랙이었는데 네. 마이크 색깔에 맞춰가지고 네. 좀 세련된 아, 또 세련된 네. 어, 태진군과 저는 거의 막 시트루 아, 시트루? 시트루 트루 시트루 시트루 근데 저는 사실 뭐 시트루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없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기분 그렇지 않나요? 저도 헐벗은 느낌 네. 아니요, 왜 그러세요? 저는 하프 시트루예요 아, 그래요? 약간 안에 있고 네 안에가 보이니까 그냥 약간 이너 앞에 세수 아 좋습니다 별이는 그냥 셔츠? 저는 그냥 C 아 다 보이는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뭐가 뭐 할지 모르겠는데 왜 본인이 그렇게 이렇게 한숨을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아 저희가 사실 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불러드렸지만 하나 좋은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자 저희 4집 앨범에 또 너무 감사하게 이게 허가가 나서 저희가 또 앨범에 이 명곡을 또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또 저희가 물론 브랜드곡에서 불렀던 그 영상도 있지만 나중에 또 앨범 나오면 이렇게 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녹음 자체를 다시 했으니까요. 그러니까요. 새로운 네. 이모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입체적인 믹스와 함께 네. 조금 더 이게 어떤 기기를 통해 들으시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얘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그 경연 당시에는 뒤에 꽝 하면서 뭔가 뭐 유리창 깨지는 어떤 이펙트를 줬죠. 네,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라는 걸 확실히 전화보자 그게 넣었는데 사실 저희 기존 의도는 살짝 그 뜻 자체가 sound of silence 그냥 침묵인 만큼 그냥 좀 조용히 이렇게 딱 여운을 남기면서 끝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또 넣을 수 있어서 의도대로 네, 너무 좋습니다. 자,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두 곡을 선공개를 했죠. 네, 오피리아라는 곡과 네. 그리고 윈터 랄라바이 랄라바이 그중에 오피리아를 한번 여러분들 앞서 오늘 또 처음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들려드릴 또 두 번째 곡은 저희 또 수록될 곡인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 조각의 밤